어설프게 800만 원짜리 어설프게 사가지고 물지마 싸울라케. 안녕하세요, 성재TV입니다. 예, 오늘은 이 중고 트랙터에 대해서 얘기 좀 하려고 해요. 뭐 중고 트랙터를 찾으시는 분들이 이런 거 찾으시는 분들이 전부 돈이 많은 사람들은 중고 트랙터 안 사죠. 근데 요즘에 뭐 돈 가치도 없어지고 경제도 어렵고 그러니까 중고 트랙터 600만원, 700만원, 800만원짜리가 678짜리가 굉장히 많습니다. 678짜리가 그것은 많이 너도 같이 판매한대 있어. 너 팔려간대 너도. 예, 600만원, 700만원, 800만원짜리 날 찍어야지. 찍고 있어요. 600만원, 700만원, 800만원짜리 트랙터가 많은데 답답한 게 있어요. 말씀드리기 전에 사전에 이제 말씀합니다. 센터에서 수리가 된 농기계 중에 600만원, 700만원, 800만원짜리 제외합니다. 인터넷에서 예, 중고 매매상들이나 뭐 개인이라 하면서 판매하시는 분들 중에 600만원, 700만원, 800만원짜리가 있습니다. 그거를 이제 대부분 제가 저도 아는 기계가 좀 있는데 샀다 하면 기본 크러치방 뭐 100만원 뭐 오일 갈고 이거 한데 한 4-50만원 기본 150. 예, 만약에 엔진 문제 생기면 뭐 한 300, 기본 300입니다 300에서 400 들어갑니다. 이런 거야 뭐 나는 이거 뭐 싸게 팔 건데 그 제가 이 원가로 판다 하지 않습니까? 원가로 날릴 건데 이제 뭐 그래 700만원짜리 사가지고 200만원, 300만원 예, 들어가면 차라리 한 돈 1000만원 주고 좀 연식 안 된 거, 연식 안 지난 거 사는 게 낫습니다. 소형 트랙터는 한 1000만원 주면 좋은 거 삽니다. 1000만원 주면. 근데 어설프게 800만원짜리 어설프게 사가지고 물지마 싸울라케. 예, 어설프게 800만원짜리 뭐 6-700만원짜리 뭐 흔하다고 사가지고 흔한 게 아니죠. 트랙터 사는 사람은 뭐 있는 돈 없는 돈 끌어모아가지고 그거 금액에 맞춰가지고 사는데 사고 나면 또 한 3-400이 더 간다 생각해 보십시오. 트랙터 수리 뭐 합니다. 있으면 구석이라도 있으면 다행인데 구석이 없으면 또 수리 뭐 합니다. 그럼 어떻게 해요? 또 자연으로 돌아가야죠. 보물로 가야 되죠. 네. 그거를 지금 제도적으로 중고차나 뭐 다른 중고차나 뭐 중고 물품 거래에서는 뭐 법으로 뭐 중고차 같은 경우 뭐 몇 달 그게 있죠. 보증 기간이 뭐 1000km든 뭐 6개월이든 그게 있는데 농기계에 대해서는 그런 제도 자체가 전혀 없어요. 나중에는 이제 그 뭐 이런 얘기 자꾸 나오면 제도가 생기겠지만은 제도가 생기기 전까지는 우리 농민들 스스로가 특히 뭐 귀농하시고 농기계 모르시는 분 스스로가 600, 700, 800짜리 농기계 진짜 막 좀 허름한데 600, 700, 800입니다. 그런 거 절대 건들지 마십시오. 자기가 수리가 다 가능하다 그러면 예 됩니다. 근데 판매자한테 물어봐가지고 만약에 한 달 안에 엔진이 붙거나 문제가 주요 문제가 생겼을 때 교환이나 이거 배상을 해주냐 물어봤을 때 센터가 아닌 일반 인터넷 판매자들은 그런 거 없다고 합니다. 실고 가능성은 끝입니다. 그거 아시고 농기계 사시는 분들 저는 그래요. 뭐 아까도 전에 그런 걸 봤는데 우리 선배 트랙터인데 관리가 안 된 트랙터 가져가가지고 딱 보니까 겉에만 살짝 도색했어요. 뭐 오일 갈고 뭐 그래 했으면 뭐 또 그 가격이라고 또 할 수가 없겠죠. 근데 딱 보니까 뭐 썰에 따로 뭐 띠가 팔아먹고 뭐 그런 것도 있고 한데 일단은 이런 썩은 기계도 로타리 달아가야 팔만 기본 뭐 300, 400씩 받습니다. 전부 다. 사면 안 됩니다. 사면 안 돼. 나는 이거 내가 아무리 이거 내가 수리한다 해도
여기 로타이 달아도 200 안 넘어가요, 이게. 왜? 마진 안 보니까. 마진 봐도 이런 거 사면 뭐 한 250? 네, 250이면 떡을 칩니다. 근데 이런 게 나오는 게 300에서 400. 너무. 근데 완전히 수리가 돼야 돈이 안 들어갈 정도가 되면 300, 400도 비싼 건 아닙니다. 뭐 1년에 몇 번 안 쓰기 때문에. 그런데 가져가서 심각하게 엔진 미션 문제 생기고 그런 것 같으면 차라리 안 건드는 게 낫고, 만약에 이제 그 판매자분 등에서 양심 있는 분들은 아 이건 뭐 그렇지가 나쁘다, 그러니까 뭐 좀 가격을 DC해 가지고 그냥 싸게 준다,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 기계는 사도 돼요. 저 같은 경우는 내가 좀 이상이 있는 거는 어지간한 수리하고, 수리가 안 되면 그냥 그걸 고지하고 그냥 부품으로 날리든가 싸게 팔아치웁니다. 내가 수리를 할 시간이 있고 그러면 뭐 다 웬만하면 수리하지만, 수리가 안 되면 그냥 바빠가지고 그냥 그 수리비 감안해서 내고 해가지고 팔아치우는데, 지금은 이제 뭐 그럴 일 없죠. 하여튼간 이런 중고기계를 살 때는 자기가 수리를 할 줄 알면 아무거나 사도 됩니다. 부속수급만 가능하면. 근데 자기가 수리를 못한다 하면 어중뛰기 뭐 대형에서는 제가 전에 얘기했죠. 1500에서 2000, 3000, 뭐 2000이 뭐 어중뛰기인데, 소형 트랙터는 뭐 20에서 50마릭 사이, 40마릭 사이, 뭐 이런 거 20에서 50마릭 사이가 6,700이 어중뛰기입니다. 돈이 들어갔다 가면 1000만원에서 1200까지 들어가요. 그러니까 아예 1200이나 1000만원에 1200짜리 사십시오. 그래야지 이 어중뛰기들의 시세가 떨어집니다. 수요가 없어야지. 결국은 당하는 거는 농민들입니다. 아무런 제도에서, 제도적인 그게 없습니다. 구제책이 없습니다. 스스로가 알고 조심해야 됩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